아웃라인까지. 그 너무 빨간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믿고 따라와, 그지? 괜찮대. 오, 예뻐.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 이거 입술한테. 여기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어머, 뭐야. 근데 저게 조립이 하고 나면 다리가 진짜 네. 끊어질수록 아파요. 저건, 저건 이제 애들을 사주면 거의 부모가 하죠. 예. 하나. 하나도 돼 있니? 둘, 어디? 아, 귀여워. 그치. 강아지를 동그랗게. 강아지를 둘이 저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가 네. 보다. 좋죠. 지금 너무 행복하지. 어? 어, 오셨다. 어머니인가? 배달? 누구야? 어, 남잔데? 누구예요? 누구야?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이 소리도 익숙한데요? 근데 별로 바꿔가진 않네.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집중하고 있어. 말로 했어? 어떻게 된 거야? 예서 씨는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윤수린 쳐다도 안 보고. 밥 먹고 할까, 윤수라 우리? 싫어. 왜? 그러면 이것만 다 하고 먹을 거야? 그래? 다시 만난 거야? 어, 다시 만나. 윤수리 좋아하는 파스타 사왔는데? 좋아하는 거? 먹습니다. 어, 배고파. 자장하다. 됐지? 어디다 그냥 아빠야. 네. 잉? 어, 흐른다, 흐른다. 나 끊으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서의 예비 남편이자 이윤슬의 아빠 우도윤입니다. 아, 네. 아 예비 남편.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일단 저는 내년 봄쯤에 생각하고 있어요. 동갑? 아니요, 두 살 오빠예요. 두 살 오빠? 네. 어, 2년째 꽤 오래됐네.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언제였어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윤수리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윤수리가 제 손잡고 저희 아빠라고 그때 이제 아빠라고 처음 해줬어요. 어, 받아들였네. 엄마 이름은 뭐에서 뭐? 이에서. 어, 그럼 아빠 이름은? 우도윤. 우도윤? 아, 그렇구나. 어떤 아빠 방금? 어떤 초고속 블랙링이 있어? 응, 아빠 맨날 굶었기만 해서 살 그대로. 어떤 감정이? 일단 제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정말 소중한 딸이에요. 어우, 멋진데? 오, 잘 뜯는데. 치카치카 하자. 야, 아따마. 되게 자연스럽다. 어. 이윤슬. 알았다. 아, 빨리 양치해야지. 내 손 잡아. 오, 아빠 손가락 하나로 올렸어. 되게 재밌게 잘해준다. 애들 치카를 싫어하는데. 치카! 봐봐. 치카! 윤슬이 되게 재밌어하네. 엄마랑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윤슬이가 또 잘 웃는 것 같아. 아니, 여기 있죠. 뒤에 있을까? 아니, 뒤에 말고. 알았어, 옆에 있을게. 아빠랑 있는 게 재밌어, 이윤슬?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둘이 그냥. 왜 이럴까, 진짜?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죠. 이제 모르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아예 말을 일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귀찮을 정도로 계속 말 걸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찍 끝날 때는 어린이집도 데리러 가서 윤슬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도 막 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친구처럼 편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셨네. 좋은 사람 만났대. 비켜봐. 시작할걸? 응. 내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 이게 여자라고 부르면 들어오래. 물이 다 가려져. 아, 카메라를 가리고 있는 거구나. 와! 귀여워, 그치? 어머, 어머. 자, 은슬이 이거 들어. 저렇게 그렇지. 인형 놀이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딸애들이. 눈 감아요? 네. 화장해 주는 거야. 저런 거 다 해요, 아빠들한테, 딸들이? 저는 뭐 매일같이 뭐 빨간색으로 항상 매니큐도 이렇게, 예,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 얼굴을 이렇게 대줘야 돼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 알아서 잘 해주고 다 됐다고 하고. 아, 아이라인까지. 너무 빨간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믿고 따라와, 그지? 괜찮대. 오, 예뻐. 맹금맹금. 이상한 나라에 있을 것 같아. 이거 입술한테. 여기 아파 봐봐. 아파 봐봐. 어머, 뭐야. 이건 화장이 아니잖아. 슬퍼서 있어. 어머. 그래도 아이라인이 섹시하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좀 웃어봐. 워낙에 자상하니까 저렇게 하죠. 싫으면 싫은 거. 원래부터 이 세 가족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생긴 것도 비슷해요. 네. 그랬으면 참 좋았겠네. 오늘은 윤슬이 피곤할 거야. 아, 재워주나 봐, 잠도. 아빠가. 지금 예서 씨도 피곤할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근데 표정이 왜 심각하지? 윤슬이가 윤슬이 얘기를 하면은 윤슬이가 오빠를 지금 어쨌든 아빠를 알고 있잖아. 어쨌든 아빠를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인데. 친아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윤슬이가 저번에 그 탯줄 누가 잘라줬냐고 물어봤었을 때 오빠가 해줬다고 할 수 있냐? 탯줄 잘라줬다고 할 수 있냐? 오빠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얘기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빠가 됐잖아. 그치. 응. 윤슬이도 어느 정도 많이 컸고 뭐 알면 알 수도 있을 나이라서. 그럼 아빠 이름은? 우도윤. 우도윤? 아, 그렇구나. 요즘 애들 다 알아. 약간 표정이 약간 편치 않아요. 그치. 네. 알 것 같아요, 저는. 알면서 그냥 속아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애가 벌써 철든 것 같아 해서 그것도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요즘 애들은 다 알아요, 똑똑해서. 나도 이거를 언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또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해주는 시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아. 너무 확 멀어질까 봐.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렵네. 어렵지. 고민될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얘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서 씨하고 도윤 씨가 언제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이 문제는 좀 진지한 문제 같아요. 저는 뭐 정답만 얘기를 하라고 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슬이가 이미 지금 3, 4살이 아니고 이제 9살이 되는 아이예요. 사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있어. 아까 표정도 그렇고. 아, 우도윤 아빠가 아빠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왜 이씨지? 라는 생각도 들고 얘기를 해줘도 지금은 사실 본인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도윤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리어 정리가 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하게 그냥 차근차근. 네. 아까 애랑 너무 자장하게 잘 놀아주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저랑도 약간 동질감이 있어서 보고 싶었는데. 어떤 동질감이요? 아 그거 8살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같이 얼굴을 이렇게. 예. 네. 사실 뭐 저는 그 들어가기 전에. 네, 살짝 지나가다 살짝 본 것 같아요. 왔어요? 이거는 보고 제가 네, 저 서 있잖아, 저 있잖아. 아~ 살짝 보고 아~ 그 다음에 화면을 보니까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했는데. 아~ 아, 뭐 이리 오시면 이어 나오신 김에 예 한번 나오시죠. 예, 좀 예, 보세요, 예, 예. 예, 어서 오세요. 우와 키 되게 크시네. 어우 야, 어우 정직해, 등직해. 다 가려, 다 가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우 좋아, 아, 멋있다. 아,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갑자기 네. 나오라고 해서 죄송해요. 해치지 않을게요. 저희가 이게 영상에서 봤지만 네, 그래도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서의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 26살 우도윤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름도 멋있어. 너무 죄송하지만 책이 크신데 되게 약간 귀염상이세요. 이러고 싶지 않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남자 쪽이 더 섬세하고 애교 있어. 애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남자가 애교가 더 많죠? 네, 훨씬 많아요. 도윤 씨한테 별명 하나 줘줘야겠다. 뭐요? 뭐 또블리. 블리블리. 네. 또블리 귀엽다. 또블리.